자,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 배우가 캐스팅을 반대했던 배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이정, 누구지? 박성, 박성훈. 그 이, 극중 역할이 이재성? 이자성? 아닌데? 이자성은 주인공이지. 이자성은 주인공이고. 이중구, 이중구. 이중구. 저는 박성웅 씨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예. 2013년 작품을 아직도 우려먹을 줄이야. 신세계 캐스팅은 잘해서 뽑힌 걸로 금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박성웅 배우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영화사 대표입니다. 예. 약간, 손웅정, 손웅정, 웅 닮았네. 자, 원래는 범죄와의 전쟁에 캐스팅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리딩을 세 번에서 잘렸다고. 뭐였냐? 사투리를 못 써가지고. 사투리를 못 써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역할이 캐스팅이 저게 실패됐대. 리딩 세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신세계 쪽으로 돌려가지고 영화사 이제 그 대표 이렇게 대본을 6개월 전에 넘겨서 야 이번엔 잘좀 해봐라 성웅아. 해가지고 이제 줬대요. 그때 이제 캐스팅 보드를 보니까 최민식, 황정민, 이정재가 나온다는 거야.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했기 때문에 감독 미팅을 한번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좀 뭔가 느낌을 내겠다고 바바리 코트에 가죽 장갑을 끼고 갔더래요. 그때 생각하면 내가 더 창피하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감독님이 통과를 시켰고, 그때 이제 최민식 형님께서 뭔가 좀 뭔가 뭔가야 그래가지고 야, 저 박성웅이라고 있지 않냐? 예? 박성웅 저 밥이나 먹자 한번 불러봐라. 형님. 그래가지고 이제 밥자리에서 한 거야. 성웅이냐? 예. 그 대본 한번 맞춰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성웅 배우가 대선배인 최민식 배우 앞에서 뭐 없냐고? 살려는 드릴게. 했는데 그걸 이제 봤대. 그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제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사 대표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예, 형님. 쟤도 어디냐? 야, 얘 큰일 났다. 예? 야, 얘 얘랑 영화를 못 찍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연기를 너무 못했더라. 부단한 노력으로 캐스팅에 성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이중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이별남녀 저 사람 뭐왜 저래? 아까부터 아니 갑자기 아니 나좀 이상한데? 혹시 그건가? 저 사람 왜 저래요? 채팅 모아보기 봐봐, 미스테리. 고맙
뭐야? 남자 안에 있어. 지금도 채팅 치고 있어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닉네임은 이별 남녀. 그는 새벽 4시경 아프리카 TV 노래하는 코트 방송국에 접속을 합니다. 그가 처음 친 채팅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전개의 채팅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채팅을 본 BJ 노래하는 코트는 그에게 나지막히 한마디 합니다. 꺼져. 꺼져. 걔 잡소리 하지 말고 꺼져. 블랙. 쥐약 처먹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방송 중에. 아이, 재수없어. 그래서 그 신세계 이중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이 캐스팅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박성웅 배우가 그 이후로 뭔가 작품을 찍는데 뭔가 점점 밑거배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작품, 저런 작품 많이 나왔거든? 근데 밑거배로 가고 있다. 웅남이에도 출연하고, 웅남이 역할로. 몸이 안 좋아서 보신탕을 해먹으려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야, 진짜 시대가 변했구나. 예, 그냥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시골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 잡아먹고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했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예, 그 키우던 개를 도축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참 이런 그 시대가. 제주도였네요. 입건했대요.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을 때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 해당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 댓글도 사람 지가 키우던 개를 어떻게 그래? 사람 새끼가 맞나? 뭐 이런 내용. 단을 거서 개 먹는다고 몸보신이 될 것 같냐? 육신 먹었으면 관이나 짜지. 저딴 개만도 못한 새끼는 면상 까고 신상 공개해라. 쪽팔려 뒤지게. 그냥 닭 키우다가 닭 잡아먹듯이 애초에 개를 살 때부터 식용으로 키운 것 같은데요. 시골에서는 안타깝지만 흔한 일입니다. 제도와 인식 개선이 되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이 답이죠. 저 사람을 두둔하는 건 아닌데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는 게 느껴진다. 10년 전만 해도 저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개고기 싫어하는데 개고기 먹는다고 야만인이라고 욕하는 거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따지면 염소탕도 없애야 되고 송아지 고기도 없애야 된다고 본다. 집에 키우던 닭도 잡아먹으면 잡아가냐? 닭 키우다 닭 잡아먹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나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저 사람들 인터넷에서나 글 저렇게 쓰지
논리적이지.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지. 그러나 실생활에 대입할 수 있어야 그게 그 논리를 제대로 스스로 전개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내 쌍에서는 팩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선 저렇게 못 살지.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유튜브에도 있어야 돼. 유튜브에도 보신탕 먹방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있네. 이게 있네. 이런 공장 문제. 나는 모르겠지. 이제 와. 어떻게 먹는 거 알겠지 처음에. 그거를. 애미랑 국장 같이 있는 거야. 역시 댓글은 댓글은 십창났네. 입에 침 고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어떤 이런 그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모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네요. 제가 키우는 금붕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생선을 먹더라고요. 잔인하고 더러운 인간들. 예, 이런 식으로 댓글이 아주 깨끗하게 잘 밀려 있네요. 계속 관리를 하시나 봐요. 원래 같으면 아주 그냥 여기가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거야.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개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랑 정말 인간이랑 가까운 동물이고 반려동물 아니냐. 개가 인간과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 알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강아지를 먹는 거는 좀 야만행위에 가깝다. 친구를 먹는 것과 같다. 그럼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럼 개 돼지는 어떻게 먹? 그러면 돼지랑 소나 닭은 왜 먹음? 안 불쌍함? 아니 돼지랑 소랑 닭도 먹잖아. 그럼 또 반박을 하지. 그래서 너는 집에 돼지랑 닭이랑 소랑 키우냐? 에. 키우거나 그런 말을 해. 반박을 하기 위해 그런 논리를 가져오지 말고. 그런 거지. 근데 뭔가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면은 바뀌는 게 맞다고 보고, 개고기를 이렇게 먹는 거를 영상을 올려놨다라는 것은 이분이 눈치를 많이 보지 않고 그냥 맛있게 그냥 먹었다라는 거겠지만 뭐야 이거. 난 이분이 멋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멋없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뭐 개고기를 먹는 게 멋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개고기를 먹는 거잖아. 그런 걸로 주목받고 뭐 그런 걸로 하는 거는 마치 초등학교 때 낙지 잘 먹는 아이 그 뭔지 알죠? 그 예전에 유명했던
아 이거 너무 역겹다 이거. 낙지 잘 먹는 아이처럼 뭔가 그런 걸로 주목받는 것보다는 그냥 넘어가서 일단 본론은 그거 같아. 이 개고기를 키우던 강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개를 먹는 이 행위가 시대의 흐름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현 정권에서 또 유례 없는 이런 그 정책을 냈죠.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고 약 5년 안에 이 개고기 식용 문화는 사라집니다. 예. 예전에 엄청 이거에 대해서 열을 냈는데 글쎄 좀 글로벌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를 안 먹는 게 맞아.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로 통과가 됐고요. 5년 내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고기 먹는 사람들은 숨어서 먹어요. 숨어서 먹습니다. 예. 통과됐습니다. 그 법안은. 그래서 5년 안에 이제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5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아, 근데 다 눈치 보고 살잖아. 솔직한 말로. 채팅에서나 그냥 과격하게 아, 그 맛있는 거. 아우, 배바지 수육. 어우, 개고기 맛있는 건데. 저거를 반대시키는 우리나라가 정말 야만적이다. 그러면서 막 하지만은 사실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밖에 나가서 아, 나 좀 저 외식 좀 하려고요. 뭐 먹으러 가는데 개고기요. 얘기할 수 있냐고. 왜 못함? 왜 못함? 못하잖아. 방구석에서는 다 할 수 있지. 방구석에서는 페이커 플레이를 보고 CS 하나 놓치면 악악 할 수 있지.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방구석 내에서 할 수 있지. 밖에 나가서 해봐. 개고기 먹방하는 거 올려봐. 사회적으로 지탄 안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 같아. 사회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떤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역행한다는 것은 반사회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좋진 않아. 솔직한 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야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우리의 그런 식문화랑 이런 것들 유지하면서 살면 되지 왜 굳이 서구권 문화나 그런 데서 미개하게 본다고 그런 이미지를 안 가져가려고 아 이제는 안 먹어 옛날에는 먹었지만 그거 다 옛날이야 옛날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 너네도 뭐 거위 잡아 처먹고 뭐 별별 요리 다 먹었잖아 너네도 그런 거야 우리도 이제 안 먹어 글로벌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 야, 저 BTS 봐라 하면서 이러 그러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고 쭉 개선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게 맞지. 예. 그죠? 나도 생각이 계속 바뀌었지. 사회성이 후천적으로 좀 이렇게 발현된 것 같아. 원래는 개고기 못 먹게 하는 거 가지고 내가 몇 달 전에 오쇼했을 때만 해도 야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냐? 그거를 금지시키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 여러분들? 그러면서 옳은 소리는 아니 난 물론 개고기 안 먹지만 하면서 거기 어떤 기만의 장치를 깔아두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은 꼭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있고 그런 거지.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했죠. 비판하고. 근데 고작 임기 때 하는
업적이 개고기 식용 반대. 이거 이거랑 전국 전국 국민들 저 나이 만 나이로 하게끔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존나게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고기 식용 반대 이런 거는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하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 자기 임기 때 한 그 업적이 고작 만 나이 개고기 식용 반대 이 정도라면 개고기 식용 반대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이라면 이 정도 업적이라면 정말 무능한 예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고기를 먹더라도 어디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내가 낸대하고 살아가는 거는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 어쩔 수 있나. 하나 더 볼까요? 그 제가 어떤 말은 바로 해주세요. 개고기 식용 반대는 김건희 대통령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 요거 하나 볼게요. 아줌마 출입 금지 노줌마존 선언한 인천 헬스장. 인천이야 또. 예. 노줌마존을 선언한 인천 헬스장입니다. 자, 인천의 어떤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이 저 출입 금지 문을 붙여놨어요. 자, 이 헬스장의 대표, 이 헬스장의 이 사장, 이 사장은 그 여자와 아줌마의 구별법을 올려놨어요. 예. 자, 뭐냐면 그런 거죠. 그만의 구별법. 자, 아줌마 출입 금지.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 나이를 떠나서 공짜를 좋아하면은 아줌마다. 나이를 떠나서 공짜를 좋아하면 아줌마다. 어딜 가든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아줌마다. 대중교통 이용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은 아줌마다.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한잔 시켜서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아줌마다. 쓰레기 몰래 이제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자기 돈을 아까우면 남의 돈을 아까운 줄 모르면 아줌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하고 또 하고 한다 하면은 아줌마다. 넘어져서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줌마다. 굉장히 이 특정 나이대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아줌마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인천의 한 헬스장 업주가 올린 소셜미디어 글을 재구성했습니다. 사건 반장에도 보도가 됐어요. 제보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을 입장을 제안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아주머니들로 인한 업장의 피해가 커서 노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 업주는 아줌마들이 헬스장에서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서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로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하는 성희롱적 발언도 했습니다. 라고 전했다고. 그러니까 이 헬스장 내에서 저 특정 나이대의 어떤 여성분들이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그런 병크가 모여갖고 결국은 이런 이 혐오, 출입 금지, 예, 이렇게 노줌마 존을 이렇게 정말 국내 헬스장에서 처음 있는 이례적인, 예, 이런 그
출입금지 제한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진짜 우려가 돼요. 생각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낸대하는 마인드, 이게 장사할 때 저는 좆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초반에야 옹호받을 수 있죠. 예. 뉴스 언론 커뮤에 표적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서 바꾸길 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사회에서 좀 뭔가 어떤 특징, 그러니까 이게 나이, 성별, 직업, 어떤 사람의 특징이 보이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직업을 이제 낮잡아 부르는 뭐 폼파리, 뭐 딸배, 뭐 이렇게 저기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혐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 헬스장에서 똥 쌌답니다. 이게 뉴스에 나가고 나서 이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줌마를 출입 제한을 둘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탈의실에서 똥 쌌답니다. 자, 근데 물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헬스장을 운영하시면서 너무 힘드셨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출입 금지시켜야지. 물론 못 찾아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붙여놓는 게 맞는 거지. 예. 그거를 전체적인 어떤 연대 책임으로 저 특정 나이대 여성분들이 연대 책임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헬스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가르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자꾸 이제 감정에 호소하시죠. 오죽하면 이랬겠느냐. 오죽하면. 이제 오죽하면,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받았을 고통과, 뭐 분노와, 이런 게 있었겠지만, 예. 이 어떤 특정인들에게 받은 그, 피해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는 거는, 더 나아가서는 남혐이 될 수도 있고, 여혐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온갖 혐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례를 겪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살면서 몇 번 겪지도 못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82년생 김지영을 출간하고 그게 정말 무슨 바이블이 되어도 됩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야. 장사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야 저런 사상에 맞아 하면서 공감을 얻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기는 장사하기 힘들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택시 운전사한테 택시 운전수한테 뭔가 이런 그 받았던 어떤 그런 피해나 운전을 험악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승객으로 택시 운전사한테 한번 뭐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뭔가 그 굉장히 좀 불쾌한 어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친구 아버지가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버지 택시 운전하시는데? 아, 개택이야? 야, 정말 씨발 족 같다는 애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예. 저런 식으로 하면은 뭘 속마음이야. 그런 채팅을 치면은 블랙당합니다. 예. 그래서 좀 안타깝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예. 이미 지금 뭐 JTBC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거 보니까 저분은 골든타임을 놓치신 것 같네요. 예.
자영업자는 내가 낸대하는 마인드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헬스장 인포 알바했었는데 진상을 쳐내지 못하면은 그런 새끼들만 몰려든다. 관리 잘 되는 곳이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저 대표는 칼을 빼든 거지.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뭐 그런 각오가 돼 있다면은 저런 거를 붙였겠지. 그치?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좋은 손님이 있는 반면에 족 같은 손님도 있는 거거든. 예. 그리고 나의 편견은 또 하나 있는 게 민도가 족 같은 동네가 있어. 인천에서도. 인천에서 민도가 아주 족 같은 그런 동네들이 있어. 그런 데서 뭔가 자영업을 하려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민도론을 꺼내고 싶어. 나도 좀 편견이 있긴 하지. 편견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 자영업자 갈라치기 한다? 100% 망함. 맞지. 이해는 가. 탈의실에다 똥 싸놨다 그러는데 똥 싸지르고 간 회원이 있다? 정말 덤벨로 틀어 막아버리고 싶지. 이해는 갑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아저씨의 숨겨진 취미가 바로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헬멧 쓰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놈 있으면 좋습니다. 예, 네, 헬멧 쓰고 어디 가서 소변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백종원 아저씨다. 예. 네. 뭐야? 왜 이래? 헬멧 쓰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놈 있으면 좋습니다. 나하고 당시 바이크를 많이 타러 다녔거든요. 라이딩 좀 해. 라이딩이라고 해야 돼? 라이딩. 양반장. 양반장 알아? 양반장? 지금 이걸 양반장이라고 했을 때 다 아는 사람은 라이딩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양평 만남의 광장. 라이더들이 보이는 이거. 나는 거기서 모여도 헬멧을 못 벗어. 야, 절대 못 벗어. 안 벗으시더라고요. 화장실 때 헬멧 쓰고 가. 나중에 양반장에서 헬멧 쓰고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놈 있으면 좋습니다. 진짜 라이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여러 연예인들이 바이크를 타는데 뭐 덱스도 타고 뭐 오정현 전 아나운서도 타고 별별 사람들이 진짜 라이딩을 한단 말이지. 바이크 취미가 있단 말이지. 근데 뭐 대수롭지 않았어. 이수 아저씨도 한다 그러지. 뭐 있는데 대수롭지 않은데 진짜 의외였던 거는 백종원 아저씨가 라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그 바이크를 탄다니까 굉장히 좀 뭔가 그런 느낌이지. 되게 좋게 보던 사람이 뭔가 내가 뭐 진짜 완전 뭐 워너비나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좋게 호감이었던 사람이 거기다 나랑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뭔가 와 그런 느낌 더 좋아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복장 보면 딱 보니까 할리야. 할리 타실 것 같아. 정말 의외였어 백종원. 예전에 뭐 자주 가던 카페 뭐 박재범도 오고 뭐 키드밀리도 오고 뭐 노홍철도 오고 뭐 라이딩하는 연예인들도 막 많이 왔었다. 뭐 박성웅 아저씨도 왔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진짜 백종원 아저씨 나 좀 처음 봤어. 백종원 아저씨 오토바이 입문 첫 모습이라고 이게 소유진이 알려주는 백종원 근황. 야 디아블로 하고 뭐 와우 하고 했다가 이제 게임 플스 하고 그랬다가 이제 입문을 하셨구나.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 56살 그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진짜 의외긴 하다. 정말 의외긴 해.
상상이 안 되지. 어. 근데 저런 분들이 바이크를 좀 많이 타면 좋긴 해. 왜냐면은 좀 인식 개선에도 큰 어떤 효과도 있고, 플러스 뭐 귀가 닳도록 들었겠지. 나도 바이크 탄다 그랬을 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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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귀가 닳도록 잔소리 들었는데, 인식 개선 돼가지고 나중엔 진짜로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